자유롭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새벽 6시 30분 화요일 오전입니다. 제 베란다 온도는 7.3도, 밖의 온도는 지금 외부 온도는 영하 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아래 저 온도계도 3도, 온도계는 5도, 온도계는 1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제일 따뜻한 자리였나 봐요. 근데 지난 겨울 내내 이 자리에 있는 요그 온도계를 가지고 제가 기준을 삼았었네요. 여기도 5도, 지금 밖에는 영하 6도의 날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 거리대에 저기 저 하우스에 있는 다육이들 어쨌냐고요? 어저께 전부 다 들여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저기 이 바구니에 있던 다육이하고 저쪽에 있던 바구니가 전부 다 하우스 거리대에 있던 다육이들입니다. 제 펜지 지금 제 펜지가요, 아침에 냉해를 입은 것 같았는데, 뭐, 그냥 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통창에서 오는 냉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는, 정말 지금은 영하 6도지만, 요 밑에 온도는, 아까 저 아래쪽, 제일 아래쪽의 온도가 3도지만, 어쩌면 여기는 영하로, 그러니까 0도, 0도나 혹은 1도, 2도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요 통창에서 오는, 내려오는 냉기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이 냉기를 막으려고 뭘 하냐면 뽁뽁이를 설치하는데, 그 뽁뽁이를 붙이면 해가 또 투과되는 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싫어서 안 하고, 요 냉기는 뭐 여기서 좀 떨어뜨리면 돼요, 다육이를. 그래서 다육이 좀 떨어뜨리면 요 냉기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답니다. 자, 제가 짝꿍이 도시락을 다 싸고 이제 베란다로 나오면서 모든 다육맘님들이, 노숙을 하는 다육맘님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왜? 날이 이렇게 추우면 혹시 난방을 해야 될까 염려가 돼서 잠을 못 잔다 그랬더니, 노숙 안 하면 되지. 노숙하면서 왜그 고생을 하냐? 우리 짝꿍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급 수긍을 하면서도 뭔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뭐 어쨌건 그런 대답이었답니다. 자, 저는 조금 있다가 해가 뜨고 나서 베란다 실내 온도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오늘은 환기를 좀 시킬 예정입니다. 어저께는 제가 늦게 와가지고, 다육이 드릴 때 한번 환기를 했었는데요. 환기 한번 시킬 예정입니다. 10시가 넘은 시간 제 베란다 모습입니다. 자, 벌써 베란다 온도가 15도. 어머, 쟤는 28도. 저쪽 베란다는 18도, 저 아래도 뭐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봄, 가을 날씨 같죠? 어제 이제 거리대에 있던 다육이들 제가 다 들여왔는데, 지금 제가 거리대에도 온도계를 하나 놔뒀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저기 보이네요? 자, 저기 보면, 뭐, 지금 온도가 지금 30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하우스 효과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여기에도 제가 온도계를 하나 넣어놨는데, 어머, 여기 온도계는 10도가 좀 넘었는데, 저쪽 온도계는 저렇게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번 주는 좀 날이 쌀쌀해요. 근데 12월 첫 주가 대부분 춥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꼭 문을 열어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낼까?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는 이 베란다 문을 열어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어제 그 팬지예요. 근데 냉이를 입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일부러 기다렸어요. 햇볕이 들 때까지. 얘가 근데 생장점 부근은 괜찮은 것 같고, 요 아랫입장은 지금 보면 확실히 좀 약간 이상하긴 하거든요. 근데 생장점 주변은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저에게 만지지 말고 가만히 두세요 라고 댓글을 많이 남겼었는데, 지금 뭐 제가 볼수 있나요? 저는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방울복랑 여기 보면 약간 좀 쭈글쭈글거리거든요. 물을 지금 줘야 돼요. 저는 이제 요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가, 오늘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다육이들 물을 한 번씩 줄 겁니다. 저기 보면 제저
아메스트로거든요. 저 아메스트로가 너무 지금 말라 있어요. 아메스트로. 여기 아메스트로 있고, 저기 와이번 있고, 쟤는 지금 프랭크 슈퍼콜론인데 지금 너무 말라가지고 다 지금 쭈글쭈글해요. 물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라고, 이게 겨울에 대부분 다 이제 단수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물을 주지 않지만 필요한 다육이한테 선별적으로 물을 주는 이제 그런 절차를 하셔야 되고, 저처럼 베란다 안에서 다육이 이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물을 줘도 되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베란다 내부 온도가 지금 20도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20도 가까이 올라갈 거예요. 저쪽 지금 온도계는 18.7도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20도를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밖에서 들어왔던 다육이들은 지금 제가 햇볕 직접적으로 쬐지 않도록 이렇게 아래 그늘에다가 지금 내려놓고, 저 러우하고 저 지금 에보니가 지금 햇볕을 지금 받고 있는데, 통창을 투과하는 빛은요, 사실상 그렇게 막 뜨거운 빛은 아니랍니다. 이쪽에도 어제 그 거리대에 있던 다육이들 제가 들여놓은 거예요. 이게 보여가지고. 자, 어제 봤을 때는 진짜 걱정스럽고 그랬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처럼 보이네요. 며칠 더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볼게요. 출근하려는데 햇살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별게 다 아깝죠. 그래서 그냥 오늘도 문을 열어놨어요. 좀 일찍 와서 너무 춥기 전에 문을 다시 닫아주는 걸로 하고, 오늘 낮 기온은 어쨌든 영상이기 때문에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죠. 자, 이렇게 이 트레이는 제가 요번에, 아참 얘는 원래 제가 주방 옆에서 쓰던 트레이예요. 근데 이제 요거 인터넷으로 3만 원대인가 주문하시면 요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제가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선반입니다. 자, 여기에다가는 지금 저그 하우스에는 제가 아무것도 안 놔서 되게 아까워요. 갖고 뭔가를 좀더 내놨으면 좋겠고, 하우스 안에 온도가 지금 막 저렇게 올라가고 있죠? 통풍이 안 돼서 제가 낮에 여기다 못 놓겠어요.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는. 근데 얘는 제가 살짝 이렇게 벌어지게 한 다음에 여기다 많이 채우진 않았어요. 많이 채우진 않고 이렇게 몇 개만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 온도계를 제가 이 온도계, 수온 온도계를 요거를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요 온도계를 제가 밖에, 거리대에다가 한번 설치를 하고, 온도를 한번 측정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거리대 네트망 여기 난간 네트망에다 이렇게 다육이들 다 내놓고, 아우, 힐링 안 되지만 이렇게 내놓고, 제 통창문을 활짝 열었더니, 베란다 그래도 온도가 지금 15.8도, 뭐, 엄청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딱한 2시나 3시쯤에 문을 닫아주면 좋겠지만 그 시간에는 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 다육이들은 이렇게 햇살 구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따 저녁 때 퇴근하고 다시 만나 뵐게요.